수능 특강 3강 2번 들어가자. 자, wind disparity 의미하는 반응. 자, 이걸 같은 경우도 이제 대립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답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반응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단 대립상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걸 같은 경우도 사실 주제문은 바로 이거야. 앞부분이 이제 메인에 나왔어. 그치? 그 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Lonesome Dove라는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의 예를 들고 있어. 자, 그럼 한번 들어보자. Irrational act. 자, 이렇게 rational이 이성적인데 일이 붙었으니까 비이성적 행동들이 don't just sabotage us. 우리를 단지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이성적 행동들이 단지 방해하지만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니? 좀 방해한다라는 거는 이제 나쁜 의미잖아. 그런데 방해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일도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보자. 그들은 또한 그 비이성적 행동들 또한 make us heroes, lovers, and generous helpers. 만들어줍니다. 자, 5형식. 우리가 영웅이 되고, 연인이 되고, 그리고 아주 관대한 조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바로 이렇게 비이성적 행동들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야. 이런 좋은 일도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the qualities, 명명동, 관계사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존중하는 그러한 자질들은 are their emotional ones, 그들의 감정적인 자질들입니다. Not their intellectual ones, 그들의 지적 자질들이 아니라. 아,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not A, but B를 하면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하지. Not A, but B를. 그런데 만일 이 B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뒤에 어떻게 한다? 콤마를 찍고 not A를 치는 거야. 그지?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중하는 자질이 바로 그들의 감정적인 자질이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그들의 감정적인 자질이 뜻하는 게 바로 뭐지? 바로 비이성적 행동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감정적인 자질과 비이성적인 행동과 대립상을 이루는 게 뭐야? 바로 그들의 지적 자질인 거야. 이게 대립상을 이루겠지. 자, 그러면서 자, 이 rarely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나오게 되면 100% 도치가 일어난다. 100% 도치. 그래서 여기도 도치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지적 자질만으로는 inspire, 어떤 공시키지 못합니다. romantic, 낭만적인 행동들을 또는 영웅적 행위들을 공시키지 못한다. 그 얘기는 이러한 낭만적인 행동이나 영웅적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야. 뭐 가지고는? 바로 지적인 어떤 자질만으로는. 이게 바로 대립상이잖아. 그러면 낭만적인 행동이나 영웅적인 행동을 고무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비이성적 행동. 그리고 감정적인 그러한 어떤 자질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메인이 되겠다. 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예시가 나와. 자,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Lonesome Dove. TV 미니시리즈 Lonesome Dove는 was a big hit. 아주 큰 히트였습니다. 1980년대. 1980년대 아주 큰 TV 미니 시리즈였대. 자, 이게 런썸 더블랜다. 런썸 더블. 근데 선생님은 이 당시에 이걸 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다이안 레인이 나오네. 이 당시에 아주 잘 나갔던 배우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이 나이든 두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 거지.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자. Two rugged Texas Rangers. 자, rugged 하면 원래 울퉁불퉁한 이런 뜻인데, 자, 사람 몸이 울퉁불퉁하면 어떻다는 거야? 막 근육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명의 아주 다부진 텍사스 기마 경관들이 share the life, 그 삶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삶을 나눴다, 함께.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삶을 살았다 이거겠지.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국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디로부터? 텍사스에서 몬타나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거는 바로 몬타나 밑에 들러붙는 거지.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made their fortune, 아주 엄청난 부를, 그 부를 만들었습니다. 뭐로부터? 소몰이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함께 삶을 협력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막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옮겼나 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벌었대. 그러던 중에 one partner died. 한 파트너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명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the other이 되겠지, the other. 그 다른 파트너는 약속했습니다. 뭐를? 개인적으로 return the body, 그 시체를 텍사스에 돌려놓을 거라고. 이 얘기는 텍사스까지 그 시체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그 죽은 친구의 시체를.
자, 그런데 이게 뭐지? 야, 개인적으로 그 시체를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바로 비이성적 행동 아니겠니? 그지? 자, 근데 이것은 an incredible sacrifice. 엄청날 정도의 희생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어? 직접 자신이 그 시체를 가지고 그 몬타나에서 텍사스까지 간다고 해봐. 엄청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 이성적인 관점으로부터 볼 때, 이성적 관점으로 볼 때 그 죽은 파트너는 wouldn't know,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렇잖아. 그는 이미 죽었잖아.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뭐하러 그렇게 생고생을 하냐? 이 얘기지. 자, 그런데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 그 생존한 파트너의 친구들은 이제 그 파트너, 그 나 살아남은 파트너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의 약속. 그 자신의 파트너의 시체를 텍사스까지 같이 돌려놓겠다는, 가지고 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was foolish, 어리석다고. 이게 바로 뭐야? 비이성적 행동이다. 너무나 감정에 치우친 행동이다, 이 얘기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남은 생존한 파트너의 친구들이 they pressured, 압박했습니다. 오형식이야. 그가 to ship the body, 그 시체를 보내라고, 텍사스로. 뭐에 의해? 그렇지, 기차에 의해. 그러니까 기차로 실어서 보내라. 왜 너가 직접 그걸 갖고 가냐?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no rational argument, 어떤 합리적인 주장도 would ever win this battle,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합리적인 그 주장은 뭐지? 야, 텍사스까지 기차를 타고 기차에 실어서 보내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 전투는 뭐야? 살아남은 그 생존한 파트너가 혼자 자기가 직접 끌고 가겠다는, 텍사스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려는 그러한 싸움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답이 뭐가 되니? 바로 이거네. Change the surviving partner's mind. 그 생존한 파트너의 생각을 바꾸는. 그치? 거기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리고 if it had, 만약 그것이 그랬다면, 이건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여기서 생략된 게 이거지. If it had won the battle, 만약 그것이, 그 합리적인 주장이 그 전투, 그러니까 그 생존한 사람의 생각을, 파트너의 생각을 바꾸려는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했더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성적인 것들이 이겼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따랐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 영화는 would have lost its charm, 그 매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매력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바로 이 영화가 이성적인 판단을 따랐다면 매력을 잃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에 위에서 뭐라고 했어? 비이성적인 행동이 어떤 영웅과 연인과 관대한 조력자를 만든다. 비이성적인 행동이 어떤 낭만적인 행위 그리고 영웅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글에 있어가지고 사실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물론 주제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빈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지적 행동만으로는 낭만적인 행동이나 영적 행동을 이제 고무시키지 못할 것이다,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런썸 더브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뭐 그 빈칸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마지막 문장 이런 거는 괜찮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이겼더라면, 이런 부분들,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또 실제적으로 빈칸 문제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거는 너무나 이제 대립상이 뚜렷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변형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너희가 풀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2번 같은 경우 전체적인 단락은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주제문을 먼저 던졌어. 그리고 대립상으로 나온 게 비이성적 행동과 바로 지적인 어떤 행동들, 이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그거의 예시로서 런썸 더브라는 그 어떤 두 명의 파트너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 드라마로서의 매력을 얻어서 큰 히트를 쳤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